우리 문화유산을 훼손한 일이 벌어져 정부가 긴급히 제거 전문가들을 투입했습니다. 경복궁 담장에 남긴 이 스프레이 낙서는 스며들면 지우기가 어렵기 때문에 한파에도 20여 명이 동원돼 약품과 레이저로 복구에 나섰습니다. 문화재에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참 황당합니다. 용의자는 아직 추적 중입니다. 박수영 기자입니다. 약품을 바르고 연장으로 자국을 긁어냅니다. 문화재청이 훼손된 경복궁 담벼락을 복구하는데 보존 처리 전문가 20명을 투입했습니다. 스프레이가 완전히 굳어 석재에 스며들기 전에 제거 작업을 마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문화재청은 낙서를 지울 수 있는 화학약품은 물론 레이저까지 동원해 작업을 이어갔습니다. 화학약품으로 씻기지 않는 낙서는 긁고 파내는 방식으로 제거하고 미세하게 남은 흔적은 레이저로 지져 없앱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쉬지 않고 작업을 진행했지만 추워진 날씨가 변수입니다. 기온이 갑자기 낮아지는 바람에 사실 그 이 담장 석재 표면 상태가 지금 문제가 있는데요. 물이 얼어붙거나 이런 문제들이 추가적으로 또 다시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전문가들은 낙서를 완전히 지우려면 최소 5일은 더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행 문화재보호법은 문화유산에 글씨를 쓰거나 그림을 그리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시 원상복구를 명하거나 관련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현재 CCTV를 바탕으로 2명으로 추정되는 용의자를 쫓고 있습니다. TV조선 박소영입니다.